오늘은 잔대씨를 뿌리겠습니다. 요게 잔디가 소독필, 천잎, 청개에 들어있는 씨앗인데요. 제가 밤나무 동산에 여기다가 심어 놓으면은, 동산에 심어 놓으면 인도덕들이 한 4, 5년 되면은 다 캐가고 캐가고 그래서 내가 집 옆에 더덕 심은 자리 옆에 심어놓고 있습니다. 씨앗을 오늘은 뿌리겠습니다. 요게 잘 나기를 바라면서 여기가 잔데 여기 가세는 더덕씩 싹이 싹 나온 자리고요. 여기다가 잔데씨를 뿌려놓겠습니다. 더덕 질타고 잘 올라가지요. 잔대 청개, 씨앗 청개를 뿌려놓겠습니다. 와, 저일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. 비가 내려져가지고 심어놓은 모종들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엄청도 좋아요. 이렇게 모종은 심어놓을 때 심어놔야지 되고 그렇습니다. 드디어 클레마티스 꽃이 이제 봉오리봉오리봉오리 이제 꽃봉오리를 뻥 터뜨리려고 꽃봉오리 다 지었습니다. 이게 한 작품으로 만들어 놓은 이런 작품이 한 10군데 정도 있는데요. 꽃피면은 보라색으로 붉은색으로 빨간색으로 엄청 더 예뻐요. 어아리 꽃이라고도 부르는 클레마티스 꽃. 이쪽에 방울방울방울 넝쿨이기 때문에 엄청도 많이 뻗으면서 올라가면서 꽃을 피운답니다. 드디어 유럽 초롱꽃도 이렇게 쑥쑥 자라면서 꽃을 피울 거고요. 이제 흰 목단 꽃은 이게 엄청도 큰데 여러 송이가 폈다가 이제 지려고 그럽니다. 요거 지고 나면은 한박 자갯꽃이에요. 자갯꽃이랑 섬초롱꽃이로다가 뒤덮일 겁니다. 자갯꽃은 이렇게 몽어리몽어리몽어리 피려고 다 폼을 잡고 있습니다. 몽어리몽어리몽어리 자갯꽃은. 금랑아꽃은 아직까지도 이렇게나 많이 피어있네요. 방울방울방울 이렇게 금랑아꽃은 실제로 보면 더 예뻐요. 하얀 금랑아 예쁘죠? 엄청 더 예쁘답니다. 실제로 보면 이제 조선백합도 쑥쑥 자라다니 이제 꽃을 피려고 그럽니다. 우리 집에는 토종 조선백합 꽃이 많이 있답니다. 겹목단도 이제 요거는 겹목단인데요. 피면 내 손바닥보다 훨씬 더 크게 핀답니다. 여기 한박 자갯꽃도 몽어리몽어리몽어리 맺히고요. 저희 집에는 없는 게 없이 거의가 다 있답니다. 가죽나물 싹은 비가 오니까는 너무너무 많이 자라났고요. 튤립 450송이 넘게 심은 거는 이렇게 몽오리로다가 예쁘게 변화가고 있습니다. 시방도 이뻐요. 하얀 철쭉이 드디어 뻥 터트려가지고 온통 하얀 나래랍니다. 꽃은 비가 오니까 잘 살고 있습니다. 그리고 독일 붓꽃은 몰라보게 엄청도 예뻐요. 우리 집에는 붓꽃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독일 붓꽃도 자세히 보면 예쁘답니다. 이게 가을이면은 빨간색으로 겨울까지 열매 맺혀 있는 꽃이 이렇게 예쁘게나 피었습니다. 꽃 보려고 제가 항상 이렇게 묘목을 사다가 심어 놓으면은 한 20년이 지난 다음에는 이렇게 예쁘게 계속 자라고 계속 자라고 계속 자라고 그런답니다. 우리 모종들이 할미꽃 모종서부터 완전 모종 시장 같습니다. 요게 은근히 매발톱 모종도 은근히 잘 되고요. 할미꽃 모종도 은근히 잘 된답니다.
올해도 작년에 해놓은 할미꽃 모종 2,500개고요. 올해도 씨앗받아서 할미꽃은 한 3,000개에서 4,000개 정도 뿌릴 예정이랍니다. 아, 이쪽 길로 오면 안 되고요. 저쪽 길로 가면서 제가 매발톱 꽃을 찍어드리겠습니다. 우리 집에 매발톱은 작년에도 씨앗으로 한 1,000개 정도 뿌렸다가 나눔하고요. 그랬고요. 요게 매발톱인데요. 보라색도 예쁘지만 빨간색은 더 예쁩니다. 요거 씨앗 잘 받을 거고요. 하얀색도 색색이 미색 같기도 하고 노랑색 같기도 하고 하얀색 같기도 하고 이게 자세히 보면 더 예뻐요. 요런 거 뜰에 매발톱 한 1,000개 정도 심어놓으면 이쪽 저쪽 저쪽이쪽으로 다니면서 잘 보고 있답니다. 예쁘죠? 여기가 우리 집이랍니다. 그래서 영상 인증샷 찍으면서 짚똥나무도 예쁘게 하고 이제 철쭉 영사놓은 곳은 작품으로 만들어 놓는 것들은 다 예쁘게 이렇게 돼 있답니다. 여기 정원이 우리 집이고요. 예쁘죠? 제가 항상 예뻤을 때 이렇게 영상을 찍어 두는 거랍니다. 노후 생활에 요게 즐거움이랍니다. 일은 안 하고 제가 영상만 찍고 있습니다. 그래도 예쁘다. 바오세미 농원이랍니다. 여기가 바오세미 농원이고요. 오늘도 7분 영상으로 성모님께 인사도 하면서 모종 꼭 모종 가게 온 것처럼 저희가 쫙 늘어났습니다. 엄청도 많아요. 요게 50공 트레이에다가 한 70개 정도 씨앗 사다가 뿌린 거고요. 보통 엄청도 많죠. 7분 영상은 우리 집에서 사진 찍고 있습니다.